캄포스 두 조르동의 또 하나의 명물은 한 칸짜리 구식 전차다. 시내 한가운데를 내달리는 전차는 생각보다 빠르다. 드디어 종착역에 들어오는 전차. 전차에 잠시 올라 구경을 해본다. 내부는 객실이며 운전석이 하나같이 간단하기 이를 데 없다. 계기판은 달랑 하나. 그리고 이건 기관사석이다. Tem que tomar um pouco de cuidado porque é tudo elétrico, né? Então ele e outro, né? O mais difícil é se trabalhar no meio da cidade aí, né? Porque tem muita passagem de nível, tem muita pedestre, tem muito carro na frente, né? Então você tem que ficar sempre meio esperto porque o carro não respeita, né? Então. 오래된 전차라 티켓 검사도 옛날 방식이다. 전차 탑승을 아이처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다. 교통수단이기보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 상품. 벤치처럼 생긴 조그만 나무 좌석에 앉아 손 흔들며 떠나는 기차 여행. 참 오래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전차는 서서히 시내로 들어선다. 전차를 타면 타임머신이라도 탄 것 같은 착각이 찾아온다. 과거로 달려가는 타임머신. 레일이 달리면 과거로 되달아나는 사람들과 자동차, 그리고 풍경이 말없이 눈에 들어와 박힌다.